왜안 물어봐? 수금 씨한테 통보하라고 그렇게 닥달해놓고? 모르나? 누나 어쩔 때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거? 나도 상황 봐가면서 깐 죽대거든? 물어봐도 돼? 그래, 막 도저히 안 된대? 종신이 계약 이러면서 매달려? 근데 뭐 희한하게 짠하고 그래? 선수 치더라, 이혼하자고. 진짜? 그럼 이제 캐나다 갈수 있겠네. 아니, 대박이네. 근데 환불해줬어? 누나 원래 맨날 고객 변심도 깔끔하게 돌려줬잖아. 그치? 이혼하죠. 그만합시다, 이 결혼.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좀 놀랍네요. 아니, 어이가 없네요. 1년,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약관 읽어보셨죠? 고객님의 단순 변심일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아, 그리고 진행비 말인데요. 4일 전에 입금하셨더라고요. 남은 27일 동안은 깔끔하게 채우겠습니다. 전 예의를 중시하는 편이라서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니요. 이건 제 직업상의 마인드예요. 아, 저 음식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식사 준비도 하셨으니. 당연하죠. 전 퇴근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아씨, 누가 봐도 삐져서 간 거야. 아, 뭐야? 그럼 또 가야 돼? 아니, 그 양반, 아, 왜 쿨하다 말아? 아, 뭐 기간을 채워달라고 사정하는데 내가 뭐 야박하게 굴 필요는 없으니까.